제주지방기상청은 23일 제주 아침 성산의 최저 기온이 5.1도, 체감 기온은 2.9도를 기록하는 등 제주 대부분 지역이 올 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25일부터 점차 맑아지면서 낮 기온이 17도까지 올라가겠고 당분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다 오는 30일쯤 비가 내린 후 다시 추워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새로운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23일 제주에선 2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 확진자가 제사에 참석한 후 6명이 추가 확진돼 제주시 제사 모임을 신규 집단 감염으로 분류했습니다. 제주 사모임 관련 확진자는 현재까지 12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또 제주대병원을 비롯한 7개 종합병원 관계자와 회의를 갖고 확진자 증가에 따라 코로나19 전담병원 외 다른 병원에서도 사전에 격리시설을 갖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둥둥 울리는 북소리가 관객들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아름다운 빛과 소리가 어우러져 관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합니다. 꿈을 찾아 모험하는 세택지 페리 이야기. 아름다운 노랫말과 선율이 관객들의 마음까지 뭉클하게 합니다. 예술공연 단체들이 전국문화예술회관 관계자들에게 작품을 선보이는 쇼케이스 현장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모처럼 무대에 올린 공연이고 국내 문화예술회관의 선택을 받아 공연 기회를 가질 수도 있어 공연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전국의 공연예술단체들이 작품을 선보이며 초청 공연과 투자를 이끌어내는 제주 해비치 아트 페스티벌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때문에 행사가 축소됐지만 올해는 위드 코로나와 맞물려 220여 개 공연팀이 참가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다리를 놓다란 타이틀처럼 해비치 아트 페스티벌이 코로나19로 단절됐던 공연 예술인과 공연 기획자들을 연결해주는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 배송 불가 상품을 공동 배송하는 서비스가 시범 운영됩니다. 자체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도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도민 150명의 신청을 받아 시범 운영하고 추가 배송비와 물품 보관 장소 이용 비용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시범 운영 기간 장단점을 분석해 내년 상반기 정식 서비스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4.3 희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첫 관문을 넘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3일 오전 회의를 열고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4.3 특별법 개정안을 기본으로 일부 수정에 의결했습니다.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희생자 1인당 9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제주 알아봤습니다.